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죠, 여기 이렇게 요 구간이요, 요 구간. 네. 자, 여기요. 이거를 제가 박스권으로 좀 제가 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측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우측으로 확장을 이렇게 자, 쭉 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들어갔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 봉에서 요 이렇게 돈을 쓰고 네. 여기서 이렇게 돈을 썼잖아요. 요 봉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자, 위에 거 아래 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한번 제가 가격을 거볼게요. 5,500원. 이건 한번 주봉으로 봐볼까요? 자, 제가 5,500원 한번 거볼게요. 자, 주봉으로 하면 좀 사이즈가 맞죠? 얘가 네, 5,500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네. 이 친구는 뺐다가 확 올렸잖아요. 네. 여기는요? 뺐다가 올린 게 아니죠. 네. 여기를 지켜줬어요. 네, 자, 여기서 뭘 느끼셔야 돼요? 요 부분에서 지키다가 빠졌어요.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죠? 자, 주봉 보면 요렇게 뚫어놨죠. 돈 쓰면서 요렇게 뚫어놨잖아요. 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지키다가 깨지고 부딪히고 네, 요 구간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박스권을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 구간입니다. 이렇게요. 절반만. 네,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올라가려고 길을 쓰다가, 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안을 확 밀어버리죠. 마지막으로 가려다가, 네, 쭉 빠져요. 요 박스권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뚫어놓고, 여기 보세요. 내려왔다 지켜놓고, 이렇게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 뭘 느끼셔야 돼요? 제가 좀 가격을 드리면 9,200원 네, 9,2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자 예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였겠어요? 여기죠? 3,300원 부근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까지 안전한 자리까지 여기 얼마죠? 3,600원 부근이죠?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를 돌파할 때가 얼마예요? 3,250원 그 다음에 여기 3,600원 여기서 또 조정을 받아 우리는 여기서 팔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정을 주는 걸 한번 보세요. 3분봉으로 볼게요. 3,300원 부근 여기 그리고 목표가 3,600원 부근 이렇게 볼게요. 분명히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3,300원 부근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3,300원 뚫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랬잖아요. 확인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3,300원 네, 들어가면 됩니다. 네, 들어가서 일단 3,600원까지 3,600원 네, 가볼게요. 네, 이렇게 요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3,600원하고 지금 3,300원하고 중단값이 얼마죠? 3,450원 아니에요. 여기서 조정 받죠? 네. 여기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네, 제가 분명히 여기 확인하라고 그랬죠. 확인하고 지지받고 출발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흔들더라도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3,590원에 조정 한번 줘요. 네, 그래도 갑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정말 안전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뭐 한 9% 정도 났겠죠. 네, 뭐 못해도 8% 정도.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위에 뚫고 올라가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이제 이거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걸 알죠. 일단 정석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네, 자 보세요. 분봉이잖아요. 이제 이 위에 여기까지만 매매하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하루에 5% 원금의 5%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9% 벌었잖아요. 매매 멈추시고 이런 건 또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이 위에 이제 대용관은 자 이렇게 났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어떤 현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들어가는 거기를 알려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 이 구간, 자, 보세요. 이 구간입니다. 제가 그냥 라운드 피규어로 볼게요. 여기, 요렇게 요 구간이요. 여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조정받죠? 계속 조정받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지. 네. 그리고 여기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요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 힌트는 여기죠. 자, 이렇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자 매집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분봉상 매집을 여기까지는 가주죠. 네, 가주는데 조정을 왜 여기서 주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일단 여기서 파는 거예요. 요 구간 짧은데요. 3%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매매할 때는 항상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